안녕하세요. 지아시아 이상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스피커는 JBL의 블루투스 스피커 펄스 3입니다. 펄스 3, 세 번째 모델인데요. 예전에 펄스 모델 첫 번째 거를 봤을 때 굉장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컬러풀하게 외관이 이제 변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펄스 3도 똑같습니다. 외관이 이렇게 변하고 또 기존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점들이 있어갖고 이번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스 구성을 보시면 박스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냥 페이퍼가 아니고 이쪽 앞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들리시죠?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이고요. 다른 부분도 뭐 거의 페이퍼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큰 느낌입니다. 상단에는 이제 JBL 마크가 있고요. 펄스3라고 써져 있으며 간단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JBL은 삼성 하만 브랜드 중에 하나고 이제 프리미엄 오디오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JBL이 많이 보이는 곳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콘서트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 이제 야외, 특히나 야외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스피커에 박혀 있는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중저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야외용으로도 많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징 보시면 이제 12시간 사용, 그리고 360도 라이트 쇼 앤드 사운드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360도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가 나오면서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X7의 이제 워터플로우에서 IPX7 방수가 됩니다. IPX7 같은 경우에는 1m 기PM을 해서 이제 30분까지 담글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요. 방수를 위해서 이제 방수캡을 닫기만 하면은 비가 오거나 그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뭐 재밌는 거는 뭐 욕조에서 이제 반신욕 하면서 사용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스펙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JBL 컨택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피커폰에서 전화기랑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갖고 이제 전화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쌓여져 있네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JBL 아웃도어용 스피커, 그냥 인도어용 스피커 이런 것들, 휴대용 스피커를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그것만 크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묵직하고 크고요. 상측에 있는 거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고 위아래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상당히 좀 느낌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색이 나온다, 컬러가 변한다 그러니까 한번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체를 이제 빼버리면은 다음으로는 자고 있고, 다음에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스를 꺼냈는데요.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처음에 뭔가 깜짝 놀랐어요. 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으로 돼 있고요. 예,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원 콘센트 소켓이고요. 이걸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이랑 네, 이렇게 껴서 쓰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쓸 수 있는 타입입니다. 네, 케이블조차도 이렇게 플랫한 타입이고요. 플랫한 타입이 이제 꼬임이 방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역시나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컬러풀하고요. 아웃도어 제품이 많지 이런 색깔을 넣은 이유는 어디선지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JBL의 이제 펄스3 모델입니다. 펄스3 같은 경우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그냥 원통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딱 가는 면 같은데, 와인병 아시죠? 일반적인 와인병에서 이제 목 부분을 잘라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와인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실제로는 와인병보다 두껍습니다. 예, 크기가 대략 비교가 가시죠? 두께는 좀 두껍고 길이도 약간 더 긴 타입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는 제 생각보다 약간 부피감이 있는 편이고요. 밑에 쪽에는 이제 스피커 부분 같이 약간 메쉬로 됐는데 좀 금속망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는 메쉬가 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의
차가운 거 보니까 메탈입니다. 금속에 이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오렌지색 로고가 박혀 있고요. 후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단자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한 전원 아답터 부분과 마이크로 전원 아답터 부분, 마이크로 USB 부분이죠. 요거 부분과 그다음에 위에 3.5파이 그 연결하는 유선 잭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선 말고도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제 방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어 버튼들이 있고요. 파워 버튼 있어서 이런 버튼들이 실제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눌러서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돌립니다. 하셨죠? 네, 지금 블루투스 페어링을 위해서 찾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둥둥하고 굉장히 멋집니다. 이 전체에서 이렇게 빛이 날 거라고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사진에서 이미 보고 봤지만 이런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블루투스를 찾고 있는 소리음조차도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진짜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깜빡이고 있죠? 라이트는 누르고 있으면 아마 꺼지는 건가요? 네, 꺼지거나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라이트를 한번 누르면 꺼지나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스피커 용도도 그렇지만 밤에 둬서 무드등의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멋집니다. 네, 누를 때마다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몇 가지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서너 가지 정도는 우선 변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음악에 따라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타입이고요. 예전에 이제 JBL 아웃도어 스피커도 봤지만 이렇게 5개 정도 램프로 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쉽게 시안성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